약속대로 초원을 다 잡아보니 총 17편이 시리즈 영상에 나올 것이고 그 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올리겠습니다. 우선 주제별로 대표되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서두에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 박학을 근본 없이 폄훼하는 자들의 주장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선 올바른 복음부터 나누자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따른 유무에 따라 스스로 믿는 자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분들도 교육 중에 이것 때문에 좀 충격을 받거나 상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표적은 따르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표적이 따르는 믿음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 단단한 믿음은 그 크기와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니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깨어 성장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박혁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혁을 폄훼하는 대부분의 영상에서 성령님의 행하심보다 그들은 박혁의 태도와 집회의 모습에 관한 지적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그들 중에 누구도 스스로 표적이 따르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이나 이를 입증한 그 어떤 증거 영상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잡한 짜짓기 주장만 있을 뿐 이는 동네 조기 축구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선수들 지적하는 것이고 무면허 의사의 의료지식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올바른 치유의 모습인지 사역자의 태도인지 성령의 역사이신지 스스로 집회를 연다거나 해서 실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면 몰라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박혁은 바알의 거짓 선지자고 집회 내용은 성령의 사역이 아니었다는 억지를 부리며 무지성으로 어떻게든 까내리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박혁의 외모나 집회 모습이 아닌 그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심이고 그것에 집중을 하면 성령님의 내주, 더 나아가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모습이 영적인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도 그냥 보이니 그의 육신적인 행동에 별다른 의견을 가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박혁을 떠나 친구, 동료, 애인, 그리고 자식의 잘못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보는 자라면 상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내 기준에 어긋난 그것만 보일 뿐이니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표현이 지금 박혁을 폄훼하는 자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박혁처럼 치유사역 현장 진행을 해본 경험도 전무한 자들이 감나라 배나라에 선비질까지 하며 경험이 없으니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기는 고사하고 손이나 제대로 올릴 용기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손을 올리기는커녕 곁에 다가가지도 못할 만큼 심각하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습니다. 직접 보거나 치유를 시도하거나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이라도 전해본 경험이 없으면 일체 참가 자격 없으니 입단속하라는 겁니다. 포도는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한데 못 먹어본 포도는 무조건 시다라는 주장은 연애를 책으로 배운 자들이나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표적이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오직 성령의 내주로 인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과 거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과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사역자는 기술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단지 그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대신 질병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마음으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원죄를 가져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들어와 속이고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니 결코 좋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가 꾸짖고 쫓아내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히 온갖 표적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택하심을 받은 자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율법과 도덕과 육신적인 행위와 신학에 쩔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꿔 표적이 따르지 않게 된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어 그들은 결코 택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통해 거짓으로 모함하고 억지 부리는 자들의 말을 들을 가치나 있는지 그들은 과연 누구인지 구별하는 능력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명함은 엄청난 노력과 배움을 필요로 하는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면 잘못된 것이 구별되니 이것만으로도 헛된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박해에 대해 가타부터 주장하는 모든 것 다 접어두고 한 가지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됩니다. 성경을 다 읽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생각이 드냐는 것입니다.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끝났고 지금 해서는 안 된다는 내 해석과 판단을 주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내가 말씀에 따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부터 하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표적을 전하고 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박해가 지금 이 자리에 오르게 된 이유, 하루아침에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 크리스천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가 말해서가 아니라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고 믿음이니 성경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목해야 할 말씀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인데 이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행하는 일로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주신 말씀이니 정작 표적은 두 번째지 최고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도 거주하심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위에 있는 레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 필요한 성령의 내주인데 표적은 그 후에 저절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박혁을 폄훼하는 자들은 말씀에 따라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말을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 안에 거하시기나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표적이 따를 텐데 보여주는 것은 말뿐이니 그리고 남에게 그런 것이 보여질 만큼 믿음이라도 좋냐는 질문조차 아깝습니다. 불신자나 폄훼하는 자들이나 박혁의 태도가 보이지 믿는 자라면 박혁을 볼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시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바로 이것이구나 박혁이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나는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역시나 뒤에 올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말씀을 짧게 전했다. 회개와 십자가 언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참 없어 보입니다. 신자들은 폄훼하는 자들이 성경의 엄한 구절을 가져다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한다는 것을 알고 여전히 구약과 율법, 교리에 빠져 살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한다는 말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믿는 자라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교를 하던가요?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면 어디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도덕주의고 유교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이 땅의 13비들과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찌든 흔히 꼰대들이
정작 뒤에서 얼마나 정욕과 자랑, 그리고 돈과 성적인 문제로 추잡한 짓을 하는지를 알면 그와 같은 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며 율법과 교리가 판을 치게 만들어 놓고는 박혁 타신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적질을 우월감으로 여기는 방구석 빌런들이 하는 짓이야 다 뻔하니까요. 사실 무지한 자들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대범함 따위는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나 교리에 어긋나니 배척하는 것이고 박혁이 하는 발차기나 바람을 불거나 그의 언행이 눈에 거슬리는 것뿐입니다. 도덕적인 잣대, 꼰대기질, 십선비 짓이나 하는 자들이 지적질에 저울질이나 좋아해서 그 치졸한 것을 통해 빈수레와 깡통 같은 나를 이 교회를 통해 높여보려고 하는 것이지 정작 이것이 올바른 성령님의 역사이고 치유의 모습이라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표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성령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고 권능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박혁은 까고 싶고 그들은 내가 가진 성경 지식을 최고로 여기면서 신사도주의란 종교적인 프레임을 그에게 갖다 씌우며 자신들이 성경 지식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박혁은 그의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예수님의 사역이 그분의 뜻에 따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아직 수준이 낮은 저도 그렇고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대단하게 여겨야지 무지성으로 교회 목사나 높이며 받들고 사는 자들이 박혁을 높여서는 안 된다는 맥락 없는 짓거림은 또 무슨 말인가 싶을 뿐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성령님을 인정하는지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는 가운데 표적이 온전하게 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분들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변화를 선택하고 결단해서 어떠한 노력과 인내, 열심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박혁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권능과 기름을 부어주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듯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냐고 하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말입니다. 스스로도 그런 자격을 갖추시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과 함께 하셔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